그리고 2019년에 이제 한국 주식 시작했는데 네. 한국 시장이 너무 어려워요. 저 미국이랑 이탈리아 지금 수익률이 좋고 네. 지금 한국 시장은 마이너스 17.54%예요. 아 어렵네요. 한국은 이게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 뭐 큰 회사 코카콜라 큰 회사 사면 일단 놔두면 올라오는데 한국은 좀 또 마찬가지로 큰 회사를 샀어요.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뭐 현대자동차. 왜 이렇게 미안하냐? 내가 잘못 사거나 했는데 이렇게 미안해. 그냥 똑같이 똑같은 전략 그러는데 아이 떨어지네요 여기는.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경제 신과 함께로 들으신 우리 팟캐스트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토요일 아침 8시를 기다려주시는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 우리 찐팬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셨죠? 서울에는요, 아우, 벚꽃이 아주 만발해서요, 여의도에 지금, 아우, 이 인파들이요, 오늘 여의도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마 평상시보다 한 30분에서 40분은 더 걸리셨을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벚꽃이 정말 화려하게 폈다가 또 금세 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윤중로의 그 벚꽃길이 코로나 때문에 참 오랜만에 개방이 되다 보니까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 이 방송 끝나고 한번 가볼까 합니다. 벚꽃도 화려하게 피지만요. 우리 삶에도 벚꽃이 치듯이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데요. 어떤 칼럼에서 제가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좋은 이별이란 이별의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과거로 다 흘려보내는 것이다. 하나의 감정을 잘 해결해야 다음 단계로 또 순탄하게 넘어갈 수 있다. 이런 글을 본 적이 있거든요. 꽃피는 4월인데 좋은 만남 그리고 좋은 이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이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혹시 투자로 또 돈 문제로 고민이 많으신 여러분들과 저희가 함께 할 테니까요. 토요일 아침 이 시간만큼은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힐링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3프로 상담소를 꽉 채워주실 세 분의 게스트를 소개할 텐데요.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윤대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벌써 봄이 되다 보니 네. 너무 좋으면서도 많이 듣는 이야기가 이제 제 또래들이 다 벌써 봄이냐 이제 내년이 오겠구나 이러는데 그 실제 연구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120초를 생각해보고 120초가 됐을 때 손을 드세요 하면 네. 네, 젊으신 분들은 한 117초 거의 맞추는데 예, 형님과 제 나이는 뭐 64초 저는 사실은 마음의 시계가 있는데 마음의 시계가 느리게 가는 거죠. 느리게 가니까 낮은 줄 알았는데 밤이네 이렇게 되는 거여서 그거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새로운 경험을 얘기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새로운 경험을 젊었을 때 많이 하다 보니 시계가 그때는 맞춰가다가 좋게 얘기하면 익숙함인데 네, 이게 좀 사실 기억력도 좀 떨어지고 강렬함도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은 오래 산다는 게 물리적으로 내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도 있지만 내가 얼마나 좀 새로운 경험을 계속 네. 느끼느냐 뭐 이래서 봄이다 그러면 또 봄이 왔구나가 아니라 뭐 올해 봄을 기억할 수 있는 뭐 작은 그래도 뭘 하는 게 좋은 좋은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네. 오늘 약간 시계가 제대로 갈 것 같은 게 이렇게 멋있는 조금만 있어보세요. 아, 네, 먼저 얘기하면 안 돼요. 네. 진짜 봄남자. 저 수포입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자, 신한금융투자 이선혁 부장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예. 봄 어떠십니까? 저는 봄 좋아하세요? 제일 좋아하는 계절인 게 좀 제 생김새와는 다르게 제가 추위를 굉장히 많이 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다르시네. 제 봄하고 여름을 너무 좋아해서 네. 많은 분들이 아세요. 뭐 저 골프도 봄하고 겨울하고 타수 차이가 10타 이상
차이날 정도로 봄의 남자시군요. 기온이 올라갈수록 모든 게 다 올라갑니다. 주식도 봄에 잘 되시죠? 아주 잘 됩니다. 여기 붙어야 돼. 예. 여기 붙어야 돼. 알려주세요. 긍정의 에너지가 마구마구 넘쳐나갈 시기가 봄이라서 마무리 소생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요. 그래. 네. 근데 오늘은 그 우리가 그 매번 게스트석에 노래나 연주하시는 분을 모셨는데 오늘은 특별히 외모로 모셨습니다. 정말 정말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이제 뚠뚠에서도 뵙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투자에 또 일가견이 있으세요. 예. 외국계 자동차 회사 차장에서 비정상회담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사실은 실제로 뜬 건 개미는 뚠뚠이죠. 이탈리아 출신 방송인입니다. 알베르토 몬디를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반갑습니다. 개미는 뚠뚠에서 그렇죠. 뵙고 또 이제 3% 시춘자였다가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니 한국 온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전 오래됐죠. 저 지금 15년 됐습니다. 15년. 네, 2007년 5월 28일 왔어요. 왔습니다. 5월달 봄에 오셨네요. 봄에 왔죠. 그렇죠, 그렇죠. 원래 피아트 크라이슬러라는 글로벌 자동차 회사에서 차장을 하시다가 어떻게 방송을 하시게 된 거죠? 어쩌다 어떻게 어떻게 됐냐면. 한 번만 방송에 나와달라고 어떤 캐스팅 하시는 분이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뭐 어차피 녹화 일요일이어가지고 그렇지. 뭐 파일럿이니까 한 번만 나가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비정상회담이었어요. 한번 나가는데 너무 잘 돼가지고 이제 거의 1년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 다니고 이제 주말에는 방송을 했는데 나중에 너무 바빠져서 이제 그만두고 8년 됐습니다. 이제 방송 그래요. 방송한 지 너무 시간 너무 빨라요. 그 알베르토가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탈리아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탈리아는 뭐 마더텅 그러니까 모국어고 스페인어, 영어, 중국어. 그러니까. 지금 한국어는 뭐 이 정도면 거의 뭐 네이티브. 저보다 잘해. 네. 정신과 의사죠. 네. 5개 국어를 아주 능통하게 구사하는. 아닙니다. 이제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국어라도 잘해야 되는데 그것도. 거기다가 또 주식 투자도 엄청 잘하세요. 요즘 어떠세요, 우리 주식 투자? 저는 이제 옛날부터 시작했는데 옛날에는 이탈리아 주식만 했었고 그리고 한 5년 전에 미국 주식을 시작했고 그리고 2019년에 이제 한국 주식 시작했는데 한국 시장이 너무 어려워요. 저 미국이랑 이탈리아 지금 수익률이 좋고 지금 한국 시장은 마이너스 17.54%예요. 17.54. 네, 아침에 확인했는데 아 어렵네요. 한국은 아 물론 이따가 또 말이 여쭤볼 건데 이게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그 옛날에는 주류 회사 다녔었어요. 맥주 회사, 맥주 대기업을 다녔었는데 그 주류 상황 계속 바뀌어요. 뭐 서울에서 이 압구정 인기였다가 맞아. 이태원 인기였다가 맞아. 또 현리당 길 천담 계속 바뀌잖아요. 성수 그렇죠 그렇죠. 뭐 요즘은 연남동 뭐 LG로 한국 주식이 더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 이게 너무 자주 바뀌어가지고 비전문가 저와 같은 비전문가들은 따라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근데 제가 저번에 한번 들었는데 치킨을 좋아하신대. 교촌 치킨 먹다가 뭐 이거다 그러고 그거 좀 안 좋았잖아요. 맞아 제가 이렇게 왜 전문가 아니다 보니까 저만의 투자 철학이 있어요. 원래 좀만 든든하고 이 좀 비전도 있고 큰 대기업에만 투자하는데 근데 저는 원래 프라이치킨 잘 안 시켜 먹는데 근데 교촌 너무 맛있는 거예요. 특히 닭갈비 볶음밥 드셔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교촌 닭갈비 볶음밥 예술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주식 사야 되겠다 했는데 지금 마이너스 60대로 60 그것도 배우는 거죠. 회장님 저 알베르토 좀 어떻게 좀 그러면 한 달에 한 건씩 치킨 볶음밥 무료 증정을 좀 해주세요. 어떻게 좀 해주셔야지 이거. 어? 구기사장 차원에서. 뭐 조만간 월드컵도 있으니까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아 월드컵 저 안 좋은 떨어졌잖아요. 되는 거예요. 떨어졌어. 이탈리아가 떨어져서 좀 아쉽네요. 나는 솔직히 그 축구를
막 광적으로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우리나라 그 국대를 제외하는 이탈리아 국가대표팀을 제일 좋아해요. 어, 감사합니다. 네? 그 뭐라 그러죠? 그, 그 팀 이름이 아주리. 저, 아주리. 아주 아주 아주리. 아주리 군단. 아주리 군단. 아주리. 그 축구가 하여튼 패셔너블해. 내가 보니까. 그죠? 어, 굉장히 뭔가 개성이 있어. 아, 저희 팀이 좋아요. 저희 작년에 유럽컵도 우승했고 근데 했는데 어떻게 다 떨어진 거예요? 운이 진짜 안 좋았어요. 예선전에서 진 경기 없었는데 좀 운 안 좋게 두 경기 비겨가지고 와. 스위스가 올라가고 저희는 플레이오프로 가는데 플레이오프에서 북마케도니아랑 만났는데 아, 북마케도니아는 속식 얘기하면 저희 상대가 안 될 텐데 슈트 32번 했고 계속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끝날 때쯤에 마케도니아 한 슛 했는데 한 골. 아, 1대 0 쳐서 이제 어쩔 수가 없죠. 뭐. 그 주식하고도 비슷해요. 그렇죠. 주식도 막 여러 번 짜실짜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한 방에 뭐 좀 제가 한번 쳐야 되는데 월급 때문에 어차피 제가 불그나 안마들이랑 오케이 좋습니다. 어차피 뭐 갈등할 게 없네. 뭐 이탈리아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국 응원해야죠. 네? 저 포르투갈하고 우리가 붙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손흥민하고 호날두. 맞아 맞아. 저는 그 세계 대결인데요. 아, 그럼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알베르토와 함께하는 네, 투자 상담 네. 첫 번째 사연은 우리 네. 윤 교수님께서.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3프로TV 저녁에는 글로벌 라이브를 듣는 구독자입니다. 투자 경력 2년, 작년 결혼하고 본격적 큰 돈으로 투자하기 시작한 건 7월부터입니다. 타이밍이 좀 안 좋았지만 결혼을 그즈음에 하고 자금을 크게 한 게 하필이면 코스피 3,300. 딱 고무려. 3프로 덕분에 성장주, 중소형주, 대형주, 미장, 국장 등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개월부터 6개월간 분할 매수를 하며 현금 주식 비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장은 평가 손익 플러스 10%, 15%, 오, 국장은 아니고 마이너스 15%입니다. 아, 뭐 다들 매수 이유가 있어서 들어갔지만 참 주식, 특히 국장이 힘들다고 생각한 대표적인 종목이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을 대표 종목으로 네. 그거에 대한 얘기는 이제 뭐 상담하면서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건 좀 네, 네. 그래서 하여튼 21년 7월부터 40만원 초반 때부터 꾸준히 분할 매수를 했는데 네, 제 예상 맞았습니다. 21년 코너를 뚫고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고 수출도 여전히 잘 되고 있고 네. 하지만 주가는 더 떨어졌죠. 그래서 현재 30만원대 후반대이며 평단이 네, 마이너스 10%입니다. 이 사이에 CJ제일제당 건기식 부분을 분할했고 국장 폭락과 함께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이제서는 주가 하락 이유를 찾아보니 해외 확장에 대한 의문, 부채 문제, 원자재 값 상승 등을 얘기하더군요. 하지만 이런 이유들이 역대 최고 매출과 앞으로의 매출 수출 확장성을 뛰어넘을 문제인가 싶습니다. 네. 네. 다른 국내 주식, 특히 제일제당, 제가 부채나 원자재 값을 고려하지 못하고 잘못 생각하고 주식을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를 만드는 건가요? 어느 쪽이든 국장은 참 예측이 어렵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반면에 해외 주식은 비슷한 논리로 구매한 식품 세터 코카콜라는 역대 최고가를 신고하고 있죠. 당연히 배당도 많이 주고요. 비교적 EPS만 보면 되는 미국 주식에 비해 국장은 EPS뿐만 아니라 분할, 상속 문제 등 생각해야 할 변수들이 너무 많네요. 배운 대로 기업 공부하고 한 번에 사지 않고 분할 매수하고 제가 생각한 그림대로 기업은 실적을 냈음에도 하락을 보여주는 국장, 그와는 반대로 EPS에 정확히 부합하는 미장, 이러니 다 떠나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미장 비율이 30%인데 앞으로는 미장으로 70% 그래. 정도 갈아타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알베르토 비슷하네요. 님, 네, 저랑 비슷한, 너무 비슷한, 적절한 네. 사연이 왔는데 와 지금 바뀌어요. 와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야, 저랑 맞네요 오늘. 알베르토 효과라는 알베르토 신드롬이라고 해야 되나? 네. 아 자주 불러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 사연은요, 알베르토가 아마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국내 국장 마이너스 얼마라 그랬죠? 국내 마이너스 17. 똑같아, 똑같아. 여기 봐봐. 근데 여기, 저도 미국 네. 쪽에 굉장히 좋습니다, 네. 사실은. 근데 이분이 이제 알베르토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똑같네요. 국장 마이너스 15%, 미장 플러스 15%. 그죠? 어때요? 한국 주식 진짜 어렵다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미국하고 이탈리아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저는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저는 옛날부터 그냥 은행, 네. 이탈리아 네. 은행, 그리고 패션, 럭셔리, 뭐 네. 몽클레르 같은 회사 네. 요즘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그 정 뭐 안역 한역 같은 이탈리아 네. 그 ENEL이라는 회사 네. 있는데 이 전기 제공하는 회사인데 네. 딱 그런 회사들만 사면 놔두면 쭉 올라와요. 작년에 또 그 이탈리아 대표적인 지수가 23% 올라왔어. 1년에. 물론 왔다 갔다지만 꾸준히 하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미국 지금 뭐 아메리칸 엑스프레스 네. 수익률이 63% 오. 수익 보고 있고 그리고 알파벳 구글 알파벳도 61% 오. 그리고 테슬라 뭐 테슬라도 60% 정도 되고 그 뭐 그리고 그 하버트 뭐 큰 회사 코카콜라 큰 회사 사면 일단 놔두면 올라오는데 한국은 좀 또 마찬가지로 큰 회사를 샀어요.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뭐 현대자동차. 왜 이렇게 미안하냐? 내가 잘못 살거나 했는데 이렇게 미안해. 그냥 똑같이 똑같은 전략 그러는데 아이 떨어지네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하죠? 정말 저도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작년에 코로나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이 마이오 쪽에 굉장히 좀 수익률이 좋았잖아요. 네. 그리고 게임사들도 그랬고 네. 뭐. 카카오도 네이버도 좀 이렇게 돈 벌었던 적이 좀 있는데 그렇죠. 근데 또 지금 완전 바뀌었잖아요. 오히려 요즘 반도체나 이런 뭐 그런 엔진 부품 이쪽으로 많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와 같은 전문가 아닌 일반인 사람들은 너무 이게 어려워요. 어디 따라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왜 그런 거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전문가들도 별다르지 않고요. 내가 왜 이렇게 미안해야 되냐. 한국 주식이 해외에 비해서 굉장히 이렇게 변동성이 크고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해외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말씀하신 기업도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독점력 있는 기업들 예를 들면 코카콜라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이 되게 많고요. 브랜드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하여튼 몽클레어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크지만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정도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지 그치.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익 전가력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또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기업들 같은 경우가 경기 실유에 많이 타는 즉 경기가 좋으면 같이 좋아졌다가 경기가 안 좋아지면 같이 안 좋아지는 근데 고급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꾸준히 매출이 일어나기 그렇지. 때문에 변동이 생각보다 작습니다. 오히려 이탈리아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브랜드력이 굉장히 강하고 고급화되어 있다라면 글로벌에서 중산층이 계속 늘어나는 건 맞지 않습니까? 요즘 동남아도 중산층이 늘어나고 맞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자들이나 중산층이 늘어날수록 훨씬 더 그 각광을 받고 좋죠. 기업의 매출이 좋아질 수 있는데 한국 기업은 대부분 그런 브랜드력이 있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서 이제 뒤처지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시점을 잘 잡지 않으면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저희도 그건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도 뭐 개인적으로 놓고 보면 어디다 투자하는 게 맞아 그럼 물론 우리나라 기업은 저희가 잘 아니까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그렇죠, 그렇죠.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미국 시장이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알베르토가 이제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고생을 하는 거잖아요. 투자로 아니, 배우는 거죠. 아니, 배우는데 여기서 내공을 쌓아가지고 만약에 본국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아마 주식 경연대회 가서 1등 할 거야.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한국에서 맞아요. 내가 살아남은 사람이야. 맞습니다. 아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극한 직업입니다. 정말. 확실히 어려워요. 예, 예. 확실히 어려워. 그만큼 또 한국에서는 정말 여기 저희 3% 같은 뭐 그런 프로그램도 많고. 우리도 이게 난 30년 동안 투자하면 살아남고 또 난 부동산도 안 하고 주식으로 이렇게 잘 해보고 있는데. 대단하세요. 어? 어려운 과목을 작년에 시작을 하게 아 저요 네 전 정 프로님이랑 언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아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뭐 생각해 보면 2020년만 놓고 보면 한국 시장이 전 세계 1등이었어요 너무 수익률이. 좋았죠 그러니까 너무 좋았죠. 꼭 한국은 안 되고 미국과 이탈리아는 쉽고 투자에 성공한다라는 건 아닌 것 같긴 그렇죠. 한데 맞아요.
장기 추세 현상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알바르토가 얘기했듯이 글로벌 대기업, 특히 독점을 이루고 있는 기업들은 선형으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예. 우리 주식들은 이제 그렇지를 못하다 보니까 한번 계단식으로 딱 올랐다가 한동안 쭉 기다가 어떤 모멘텀이 오면 다시 올라가거나 네. 어떤 건 탈락하거나 맞아요. 이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 그래서 이 한국 주식은 그래도 저도 어느 정도 투자도 많이 했고 계속 하려고 하는 게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멘텀만 그거 이길 줄 알면 저 그것만 배우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 정말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상황이 안 좋았는데 그렇죠. 여기 한국은 뭐 게임사들이나 뭐 카카오 네이버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딱 확실히 다른 시장보다 기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탈리아 기업 하나만 찍어줘요. 난 이탈리아 좀 한번 해보려고. 몽클레어 말고. 몽클레어 말고. 몽클레어는 뭐 너무 유명하니까. 저는 이탈리아 보통 이것도 이상하게 한국은 은행들은 그렇게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안 좋죠. 근데 이탈리아는 안전하게 투자하고 싶으시면 은행, 뭐 인테사 산파울로라든지 뭐 그 제네랄이 가장 큰 은행 투자하시면 수익률이 좋아요. 그리고 경기도 많이 타지 않고. 저도 솔직히 왜 그렇게 한국은 근데 은행주 투자 개 어렵죠. 은행이 돈 많이 벌면 여론이 안 좋아요. 그렇죠. 한국가 이제 보통 문화적인 상황 때문에 이게 은행이 되게 좋으려면 성장을 해야 되는데 한국 은행업에 가장 큰 어울리는 단어는 규제 산업이라는 거죠. 정부가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좋아지려 그러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익이 늘어나는 걸 거기서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좋아지다가 사실 거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외 은행하고 많이 다른 부분이 없잖아 있고 또 해외 은행들 같은 경우는 투자 은행이라 그래서 단순히 예대 마진 이외에도 여러 가지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은행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거의 이익의 대부분 예대 마진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 상대적인 그 산업에 대한 모델 여기 한계도 조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탈리아 확실히 제가 은행 추천드립니다. 제네랄이 인테사 산파울로 그리고 암플리폰이라고 보청기라고 하나요? 아, 네. 예. 아마 전 세계적으로 1등일 거예요. 그 이탈리아 회사인데 그 회사도 굉장히 수익률이 좋아요. 이탈리아가 1등하는 거 경기 타지 않아서. 맞아요. 네. 안경도 1등이에요. 그죠? 맞아요. 룩서티가 그 회사도 굉장히 좋습니다. 안경도 1등. 뭐 주식이 심리 영향을 많이 받고 또 심리는 또 사실은 이제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또 어떤 국민의 정체성 뭐 심리 이런 게 있는데 그냥 좀 완전 지금 이거와는 이제 별이 다른 질문인데요. 이제 알베르토님 오셔서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주식을 안 하다 보니 당연히 여기서 쓰는 건데 형님이 많이 먹었냐 이런 얘기 많이 먹었대. 뭐 어떻게 어색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뭐 많이 먹어서 이제 익숙해졌는데 이제 우리나라 뭐 최고의 어떻게 보면 이제 인문학자시죠. 이제 고 이여령 교수님 말씀이 우리 국민처럼 먹는 거를 중요시하는 문제는 없다.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 나이를 먹는다. 맞아요. 또 이제 되게 좀 그렇고 하물며 욕도 먹는다 그래서 그래서 먹는 게 남는 거다 그래서 좀 약간 거의 우스개가 적혀 있는 게 이제 선생님이 자 바구니에 있는 귤을 두 개 먹었어요. 몇 개나 남았나요? 했더니 그 아들이 둘이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가 먹는 게 남는 거다 그래서 근데 이탈리아에서도 이게 뭐 어떤 수익을 냈다 이런 걸 우리처럼 뭐 먹는다 뭐 이런 용어나 이렇게 좀 재밌게 쓰는 뭐 어떤 뭐 좀 상징적으로 쓰는 게 있을까요? 그런 표현 없는 없죠. 것 같은데 네, 근데 말씀하 저 신기한 게 오히려 저 한국에 와서 잘 빨리 적응하고 잘 맞았던 게 뭐냐면 이게 이렇게 아침 먹으면서 점심 때 뭐 먹지? 그리고 점심 먹으면서 저녁 때 뭐 먹지? 아 이탈리아 안 그래요? 그리고 저녁 때 먹으면서 점심 때 뭘 먹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민족들이 이탈리아랑 한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잘 맞아. 이탈리아가 뭐 저희도 한수 더 미실 수 있죠. 하루 종일 먹는 얘기해요. 아 그래요? 이 먹다라는 돈사를 그렇게 한국처럼 많이 안 쓰는데 저런 표현을 하나요? 우리는 한국 주식이 저도 이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유독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 주식을 매수했다라는 이런 얘기는 잘 안 하고 들어갔냐? 그게 이탈리아는 나 주식 샀어. 이거 그런 얘기 그런 거 들어가냐? 들어갔다. 거기도 그래요? 세인트라도 들어가봐. 이게 똑같아요. 딱 들어갔어? 시점 들어가는 거. 아 들어갔어. 이거 비슷한데. 먹다는 진짜 이게 외국인들한테 제일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요. 다 쓰잖아요. 그쵸? 밥 먹는 거, 나이가 먹는 거.
뭐 수익 먹는 거. 주식도 먹으니까. 주식도 먹고. 네. 네. 먹는 건 좀. 아니 근데 중도 한국 이탈리아 지금 2년 반 동안 거의 못 갔죠. 2년 반 넘었죠. 네. 2년 반 넘었어. 마지막으로 어디에? 반손 때문에 갔다 왔고. 아, 좀 가보고 싶은 생각. 아 7월에 있어요. 가기로 했어요. 가요? 네, 7월 오. 6월 말에 가서 한 달 동안 그냥 놀다 오려고요. 그냥 아, 방송과 상관없이. 네, 뭐 상관없이. 뭐, 일단 제작진 분들한테 다 이렇게 부탁드리면서 해야죠. 어떻게? 알베르토가 고향을 갈 때는 항상 방송을. 네, 뭐 이게 시즌 2 같은 뭘 하시나 보다 또. 아니야, 가서 찍어야죠. 유튜브를 찍어야죠. 아, 그러려고. 그럼 그때. 이탈리아 현지 사정 해가지고 삼포TV랑 아, 줌으로 연결. 아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죠. 아 그 이렇게 딱 하는 거지. 아 지금 아 이탈리아의 그 리오프닝 상황은 어떤지. 아 뭐 경영학 석사 출신이죠. 투자의 대가 알베르토 몬디를 연결하겠습니다. 딱 몬디가 딱 나와가지고. 삼프로 괜찮겠네. 삼프로 TV 안녕하십니까. 저희 사실은 이탈리아 지금. 휴가 얘기하시니까 네. 이탈리아도 그랬고 한국도 그랬고 가장 많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그거예요. 여행 관련 주식. 아. 그렇죠. 이탈리아는 특히 그렇겠네요. 저희 일단 뭐 저는 지난달에 그러니까 3월에 제가 이제 캠핑 이탈리아에 있는 캠핑장 가려고 네. 3월에 예약을 했는데 이미 자리 없어요. 거의. 그래요? 아. 올해부터 제대로 이제 다시 대박 날 것 같고. 이탈리아의 캠핑장이요. 네. 그렇죠. 왜냐면 원래 이탈리아는 여름이 되면 유럽 사람들은 다 놀러 와요. 그렇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엄청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니까. 아니, 이미 지난 겨울서부터 유럽 내에서는 이탈리아 놀러 엄청 갔대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다른 컨티넨트 그러니까 이제 뭐 아시아나 이런 데서 이제 본격적으로 온다 이거죠. 그렇죠. 보니까 대한항공도 올라오고 있고. 아, 그 알이탈리아는 어때요? 그 항공사. 알이탈리아 망했어요. 망했어요? 이 알이탈리아는 되게 재밌는데. 예. 네. 부정부패의 대표적인 사례예요. 진짜. 왜 일단 이탈리아는 거의 관광으로 그러니까. 사실 먹고 그런데 사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항공주 국적 항공사가 좋겠다. 그렇죠. 항공사 사실 돈 벌기가 너무 쉬울 것 같고. 그렇죠. 지리적으로 위치 너무 좋잖아요. 중간이니까. 근데 알리탈리아 계속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부터. 왜냐하면 거기 이제 일단 뭐. 낙하산 취업이 일반적인 거고 뭐 사람들이 다 자기를 친구 놓고 그리고 뭐 제대로 이게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거야 옛날부터. 그래서 빨리 민영화에도 애써 써야 되는데 잘 안 돼가지고 망했어요 지금. 망했고 새로운 회사 생기고 뭐 그랬죠. 해외 투자는 이렇게 검증해야 된다니까. 맞습니다. 우리 상상적으로는 야 이제 리오프닝 되면 대한항공이 아니라 관광대국인 이탈리아의 국적항공사를 사면 무조건 먹겠네. 대한항공 사는 게 나아요. 그렇죠. 오히려 은행주를 사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더 대한항공 많이 사놨어요. 사놨어요? 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 뭐 물론 제가 운영은 모르겠는데 지금 지표만 봤는데 회계 지표만 봤는데 이제 그 소비자의 경험상으로 너무나 좋아하는 회사니까 사실 뭐 대한항공 타면. 서비스가 알리탈리아하고 완전 달라요. 아 저는 옛날부터 알리탈리아 안 타고 대한항공 탔었어요. 마일리지도 훨씬 많고. 자 여러분들 이제 다음 달 되면 대한항공의 공식 모델 알베르토를 보게 되실 겁니다.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지만. 아니 정말 이렇게 한국 그런 서비스나 승무원 아, 최고예요 사실은. 라면 끓여주는데 여기밖에 없지. 아 라면. 맞아요 맞아요. 이런 거는. 끓여주고. 자 그러면 알베르토께 숙제를 하나 드리는데 이게 뭐 한글을 잘 읽으시겠죠. 근데 혹시 띄엄띄엄 해도 우리 그 투자자들 우리 저 3프로 시청자 여러분들 엄청 제너러스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두 번째 사연 부탁드릴게요. 읽어보겠습니다. 네. 아니다 싶으시면 중간에 그냥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미혼 프리랜서 사진작가입니다. 주식을 시작하게 된 시기는 2009년으로 브릭스 펀드로 손해를 본 뒤에 직접 투자해서 손해보면 후회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처음 30만 원으로 시작한 주식 종목은 기아차였습니다. 운전면허를 타고 차를 살려고 알아보던 중
단시 기아의 프라이드가 튼튼하고 좋아 보여 관심을 가지던 중이었고 현대차보다 주가가 너무 싸다는 생각에 7,000원에 주식을 사서 크게 수익을 보았으나 그 후 기아차를 꾸준히 사 모으다 결국 2018년 마이너스 45% 손해를 보고 손절을 하였습니다. 한전도 비슷한 패턴으로 크게 손절을 하고 말았고요. 정권이 바뀌면서 전세기 바뀌었는데 그저 기업이 우량하다고만 생각했던 게 잘못이었죠. 예. 센트리온도 2013년부터 가지고 있다 결국 최근에 전부 매도하였습니다. 익철을 하긴 했지만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한 시점에 매도한 것이죠. 네. 카카오도 수익 400%까지 내서 나서 즐겁게 바라보기만 하다가 지금은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하여 260%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아차나 센트리온처럼 큰 수익 없이 매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듣기도 합니다. 이렇듯이 저희 문제는 주식과 사랑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한 번에 수확 주식을 팔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국장은 정말 찬토를 아기 어려운 시장이란 것을 알게 되었고 산업의 흐름이 바뀌면서 재빨리 발을 빼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네, 계속 읽을까요? 아, 너무 잘 읽으시는데요. 너무 잘 읽으시는데 저보다 잘 읽으시는데 어렵다. 게스트분들이 한번 읽는데 평균 이상인데 아, 잘 봐주셔. 이제부터 용어를 아시니까 그죠? 예. 이제부터 힘들 것 같아요. 최근 잔단기 금리차가 접혀지면서 현금을 확보해 둬야 할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애플, 마소, 비자, 지수 ETF 등 미국 주식에 6천만 원 투자 중이고 카카오, 현대차, 현대위아, 엘지노텍, 2차전기 관련주 등등 8천 정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의 고민은 적절한 손절의 기준입니다. 미장은 그대로 가지고 갈 거라 걱정은 안 되는데 국장 종목 일부를 매도 후 현금 확보를 해두는 것이 네. 좋을 것 같아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현재 현대차 마이너스 20%, 현대위아 마이너스 35% 손해가 커서 해당 종목을 손절하면서 LG노트 110%이나 카카오 일부 이철하는 방법을 생각 중인데 막상 손이 안 나갑니다. 애정하는 주식을 팔기 싫고 손해난 종목을 손실을 생각하면 또 손절이 잘 안 되네요. 우량 주가 기다리면 될까요? 현대차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져서 손절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요즘은 제 계좌를 볼 때면 현대차를 바라마라 매일 고민 중입니다. 아이고. 이런 제 고민에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식을 시작한 지는 오래됐지만 3프로를 통해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조금 주식시장에 대해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유명한 산업을 찾아보고 막연한 투자를 해왔다면 이제는 산업을 더 폭넓게 보는 눈이 생긴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기업 가치도 분석하며 투자의 깊이가 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와우. 아이고. 아, 죄송합니다. 뭐 자막으로 처리해 주시겠죠? 아, 노. 전혀 자막 언어 능력이 탁월하신 것 같아요. 뛰어나신 것 같아요. 예. 그죠? 예. 6개국어. 아,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네. 아, 제가 왜 한국어는 사실 어학당에서 배운 거 아니고 예. 길에서 배워 가지고 예. 있는 거 그렇게 잘 못해요. 이렇게 잘 읽으세요? 최고인데. 야. 근데 악센트나 뭐 딕션 이런 게 워낙 좋으니까 좋으세요. 그죠? 네. 아, 이탈리아가 이탈리아 옥양이죠. 뭐. 근데 왜 이탈리아 그분 어떻게 됐어요? 돌아가셨어요? 아, 크리스티나요. 아, 크리스티나. 크리스티나 지금 한국이랑 미국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아. 뭐. 크리스티나는 한국말을 이렇게 할 때 조금 독특하잖아요. 근데 맞아, 알베르토하고는 맞아. 전혀 또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되게 좋았었어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원래 그렇게 하나요? 크리스티나는 또 크리스티나 누나가 이탈리아 말로 할 때 그런
옥양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아, 한국말로 그래요? 하실 때 조금 일부러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크리스티나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방송에서는 굉장히 아 대선배님이죠. 크리스티나. 아 보고 싶네 크리스티나.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뭐 옛날 좀 아침마다 같이 하시죠. 네 많이 뵀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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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즘에 그 외국에서 온 한국 방송 한국에서 방송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친하시잖아요. 뭐 거의 웬만하면 다 알고 그, 있는데. 누구죠? 인도에서 온 그. 인도 걔 럭키 아저씨. 럭키 아. 럭키도 주식을 많이 해요. 네 식당 잘 된대요. 저보고 식당 계속 오라고 문자 오던데. 아 잘 안 돼서 오라고 잘. 하시지 않을까요? 한번 가셔서 좀 시원하게 좀. 한번 그러면 회식을 거기서 한번 해드려야 되나? 아주 좋죠. 아. 그리고 또 아니, 나쁘지 않게 잘 되고 있는 그리고 또 벨기에에서 온 벨기에 저기 줄리안이랑 친하고 아 줄리안 예. 독일 다니엘 다니엘 저희도 유튜브 같이 해요. 아, 다니엘이랑 럭키랑 사모사라고 유튜브 데릭은 같이. 지난번에 데릭도 있었잖아요. 데릭 미국 온. 친구 예. 걔 친구도 있고 다음 주 수요일날 우리 사무실에서 밥 먹기로 했는데 예. 아. 저희도 불러주세요 가끔 브리프들이 아니 그만 좋다길래 내가 오케이 그러면 거기서 한번 보죠. 인도 식당에서.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럭키네 식당에서. 럭키네 가야죠 한번. 네. 우리 유 교수님도 한번. 아 여튼 뭐 제가 뭐. 좋습니다. 오케이. 예. 그럼 확정.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분도 앞에 분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은 되게 안정적인데 한국 시장은 변화가 너무 빨라서 네. 좋았던 경험들도 많지만 사실 보니까 많이 수익이 나신 것도 그 수익을 지키지 못한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많이 이득에 비해서는 좀 많이 아쉬워하시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시거든요. 사실 이게 한국 시장입니다. 예. 그래서 투자 원칙을 볼 때도 미국 또는 글로벌 중심으로 있는 투자 원칙을 한국 시장에 그대로 적용을 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예. 한국 시장에 맞춰서 투자 방안을 좀 적절히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래도 가지고 계신 기업들 보면 기다리셔도 괜찮은 기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이분께서 지금 혹시 손절을 할까라는 기업들은 저는 지금 진입을 시작을 네.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 기업들 같은 경우 보면 정말 판매가 안 돼서 지금 네. 주가가 많이 내린 게 아니라 네. 공급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었었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좀 길어졌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처음에 일시적일 때는 기다릴 수 있었지만 장기화되다 보니까 사실 못 기다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도 위드 코로나 하고 있다는 걸 감안하고 글로벌적으로 이게 되면 분명히 순차적으로 풀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뭐 이 사심 가격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으나 현재보단 더 좋은 어떤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이런 기업을 사셨을 때 사실 팔고 나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인데 그러니까. 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업을 살 때 이런 이유로 샀고 나는 이 정도면 그래도 아쉬움 없이 좀 팔고 나와야 되겠어. 이게 기계적이지 않으면 오르면 오르는 대로 더 오를 것 같고 내리면 내리는 대로 더 내릴 것 같고 살 때 정하라?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되게 어려워요.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일부 종목들 같은 여전히 큰 수익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컸던 수익에 대해서 많이 아쉬워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카카오 같은 게. 그렇죠. 옆으로 봐야 되나요? 그러면 이게 기업마다 굉장히 다른데요. 기업이 처음 성장할 때는 조금 목표 수익률을 올리셔도 되겠죠. 이 산업이 굉장히 처음 커가는 성장 산업이고 이 기업이 그 산업 내에서 거의 독보적인 위치에 처해 있다라면 사실은 좀 더 크게 보셔도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나중에 팔 기회라면 뭐냐면 진입자들이 많이 늘어날 때예요. 그렇죠. 이 산업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기업들이 진입을 하게 되면 경쟁이 일어나서 가격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네네. 일단은 마진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네. 그런 것들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죠. 예컨대 대표적인 게 카카오인데 카카오라는 기업은 플랫폼 기업인데 이 플랫폼 기업의 가장 큰 지향점은 독점적 구조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정부가 건들지 않고 지속적으로 독점적 구조를 유지해 나갈 때는 네. 가지고 계셔도 되는데 규제가 시작되면 사실 그때부터는 팔고 계셔야 돼요. 작년에 아마 그랬잖아요. 예, 작년에 저희 9월 7일에 경제전쟁 전할 때도 제가 이때부터 규제가 시작될 것 같으니까라고 조심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규제가 시작되면 독점이라는 규제를 정부가 규제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전만큼의 성장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산업을 볼 때 독점적 구조가 되어 있는지 또는 진입 장벽이 낮은지 여부 또 진입자들이 들어왔을 때 현재 진행된 마진이 훼손되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면서 수익률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다 갖춰지지 않으면 언제나 팔 때는 계속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아마 많이 아쉬워하는 게 아, 이 정도 크게 이득 난 걸 못 지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시는 것 같고 또 우량주인데 이렇게 빠지는 게 말이 될까라는 고민도 많으신 것 같은데 기업이 크다고 꼭 우량주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예. 사실은 올라갈 때는 너무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여기도 있잖아요. 저의 문제는 주식과 사랑에 빠진다는 건데 그죠? 근데 뭔가 이제 안 좋아지면 갑자기 마음이 바뀌면서 그죠? 안 좋아질 때 헤어지려고 그러고 좋을 때는 탐닉하고 그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오래가는 그 연인 관계나 또 부부는 아유, 미우나 고우나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잘 헤어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예, 막 열정적으로 하다가도 어떻게 하면 잘 이게 저 이 사연이 저 제 상황이랑 똑같아요. 똑같아요. 저는 그런 회사들은 한국 시장 투자하면서 계속 있었어요. 뭐 작년에 패노션? 패노션 하실 거예요. 굉장히 올라왔는데 못 팔았군요. 이게 이 전문가 아닌 사람들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감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저도 뭐 다 봐요. 뭐 거래량이나 뭐 그런 다 보는데도 그리고 뭐 요즘 이렇게 저 해선 다이스 해선 다이스 DS 해선 DS도 아직까지 뭐 괜찮지만 올라갔던 것만큼 이제 좀 계속 하락세고 뭐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뭐 포스코 포스코도 작년에 굉장히 좋았는데 그렇죠 많이 빠졌죠. 굉장히 어렵네요. 실적은 계속 그래서. 좋은데 그죠? 네. 그런데 주가는 빠져버리죠. 그렇죠. 미국은 근데 실적이 계속 좋은 한 잘 안 빠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한국 주식 투자하기가 미국 혹은 이탈리아보다 훨씬 어려워요. 극한 직업입니다. 저는 지금 20%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아 한국 주식 20% 먹으면 무조건 판다? 너무 잘 모르니까 제가 공부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20% 먹으면 빠지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또 후회 계속 생기죠. 그렇지. 네, 그거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회사에 따라서 사업에 따라서 다 그러니까. 정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우리 윤 교수님은 그 네. 주식 투자한 지 이제 1년 좀 넘었잖아요. 네, 네, 네. 네. 어떻게 손절, 익절 한 번씩 다 경험해 보셨나요? 네. 지금 그냥 계속 가지고 있어서요. 수동적 장기 투자. 네. 뭐, 네. 저도 뭐 일종의 약간 뭐 사랑까지는 아니지만 네. 미운정 뭐 이렇게서 한번 보자 뭐 이런 거 같은데요. 네. 오를 거라고 확신했는데 확 뺐더니 훅 오르고 뭐 이런 것도 경험하고 초보자로서의 그 모든 경험을 하고 있는데 주식과 사랑에 빠지신다고 했는데 이게 빠진 것 같다가 아니라 실제 사랑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뇌가 우리 뇌가 뭐 이렇게 주식 사랑이랑 아, 뭐 친구 사랑이랑 아, 이성 사랑이랑 시스템이 나눠져 있지가 그렇군요. 네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좋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좋은 느낌을 갖는 거는 좋은데 이게 항상 균형이 중요한데 지나치게 빠지면은 이게 항상 디시전을 흐려놓거나 또 확 반대로 이제 또 미움으로 갈 수 있는. 그렇지. 자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요즘 마음 관리 기법에서 이제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이게 가만 보니까 이게 약간 경영학 용어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제 재평가 기법이라는. 예, 이게 무슨 마음 스트레스 관리 용어 같지가 않잖아요. 예. 영어로 이제 리어프레이저, 뭐 스트레티지 이런데 뭐냐면 내 생각과 감정을 한 발 물러서서 마치 어떤 어널리스트처럼 펀드 매니저처럼 객관화해서 보라는 거죠. 평가를. 예, 그래서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이것만 있는 게 맞느냐.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너무 힘들다 그러면.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이걸 통해서 뭔가 긍정적인 거를 바라보면 그렇지. 우리가 자꾸 이렇게 긍정성을 긍정적이자 이것도 이제 하나의 전략이 되는데 사실 긍정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너무 부정적인 거에 요즘 이제 부정적인 거에 너무 빠지니까 부정적인 거와 사랑에 빠지는 거죠. 사실 그렇지. 나쁜 사랑에 그래서 이제 물러서서 좀 긍정적인 걸 보면 우리 마음이 그쪽이랑 착확 연결이 되는 거를 요즘 네. 마음 관리 그렇죠. 얘기해서 좀 매사에 좀 객관화하는 이런 훈련이 주식에도 근데 저는 주식 투자에 성공하려면 주식과 사랑에 빠져야 된다고. 아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식물 같은 거 제가 난을 비유를 많이 하는데 네. 뭐 이렇게 뭐 승진을 했다거나 뭐 개업을 하면 난 선물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난은 집에 배달이 되고 어떤 난은 사무실에 배달이 되는 거야. 집에 있는 나는 저나 저희 집 사람이 정성스럽게
햇볕에도 보여주고 뭐 문도 열어서 바람도 통하게 해가지고 매년 꽃을 피워요. 잘. 근데 사무실에 있는 거는 토요일 일요일을 누가 관리 안 하고 그러니까 죽는 거죠. 꽃을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아마 사무실에는 꽃 핀 걸 주나 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죽는데 그래서 사랑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니까 정성을 기울여야 근데 정성을 그리고 뭐 줄 싸놓고 뭐 기도하면서 뭐 이러면 노심초사하는 게 정성이냐 그게 아니고 일단 사귀기 시작할 때 정성은 장기적으로 사야 돼요. 나눠서 그러면 정성이 들어가요. 근데 훅 사귀잖아. 아니 연인 관계도 그렇잖아. 갑자기 뭐 눈에 뭐 씌워가지고 그래서 결과가 잘 안 좋을 때가 있거든. 맞아. 근데 자꾸 이제 알아보고 서로 관심의 영역을 하면서 사귄 거 오래 간다고. 그러니까 주식도 나눠서 사면서 계속 탐구하면은 이 주식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달라진단 말이야. 맞아, 맞아. 그죠? 그래서 형 꼭 분할해서. 네, 그래서 뭐 마음도 똑같은 게 형님 말씀이 만든 게 순서는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면 안 돼. 뭐 그러니까는 계속 냉정하게 내 마음을 바라봐야 돼가 아니고요. 순서는 빠져야죠. 그렇지. 아, 초반에는 네. 그렇죠. 아, 그래 계속 빠져서 살아야 됩니다. 맞아요. 하지만 뭐 하루 10분, 네. 뭐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이 내 사랑이 맞나 확인하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걸 갖자는 거지. 그 순서가 바뀌면 그 너무 건조하고 맞아요. 몰입이 없는 그렇죠. 그런 삶인 거죠. 네. 아 근데 이제 이 그 알베르토가 오니까 진짜 알베르토 네. 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뭐. 지나가시다가 그냥 신기해서 근데, 보시는 것 같은데. 그 거의 이제 여기 서서 보시는 분들의 90%는 여자분들이에요. 네. 그죠? 네. 네? 젊은 분들, 연세 있는 분들 기분이 포함해서. 좋죠. 이미 뭐 결혼했고 얘기도 했지만 그래 기분이 좋죠. 여기 다 안 그런 사람 없어요. 이렇게 잘생겨야 됩니다. 자, 우리 팬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시고 혹은 또 이게 또 유튜브니까 또 이게 딱 눌러보면 이탈리아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자, 네. 넘버 원 한국 팬분들에게 넘버 투 이탈리아 말로 이탈리아 친구들에게 안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 일단 뭐 한국 팬분들께 언제나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 3%도 이제 첫 번째 출연했는데 아, 예, 너무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투티, 자, 라가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뭐 이탈리아에 있는 분들 안녕. 안녕. 자, 우리 저 알베르토 오늘 좀 잘 사귀어가지고 네, 나중에 이제 너무 이탈리아 가서 우리도 아, 네? 언제든지 가실 일 있으시면 네. 저 연락 주세요. 우리 주식 투자 성공해서 이탈리아 저기 빌라 같은 거 네. 하나 사가지고 네. 여름마다. 아, 저 종목 하나만 잘 들어가면. 아니, 권하더라고. 그 괜찮은데 있대요. 자, 이렇게 즐겁게 주식 상담도 해드리고 또. 이탈리아 훈남 알베르토 몬데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일부 순서를 마감해야 될 시간이 됐네요. 여러분 알베르토 늘 사랑해 주시고요. 또 알베르토도 투자 한국 어려운 주식 투자 이겨내고 좋은 성과 거두세요. 제가 자주 이제 뭐 계속 해왔던 대로 계속 자주 3% 자주 보고 그러니까요. 자주 그때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희 세 명도 조금 쉬었다가 다시 올 테니까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 2부에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네, 위즈덤 칼리지는 김상균, 최준영, 임남식, 장동선부터 김경일, 문은혜, 박세익, 오윤석까지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 9명에게 9개월간 매월 하나의 지혜를 16시간씩 깊게 배우는 144시간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정보력과 판단력, 실행력으로 구성된 국내 최초의 지혜를 얻는 프로그램을 통해 매월 꾸준하게 강의를 듣고 직접 질문해 보십시오. 업무가 바빠 놓치실까 걱정이시라고요? 핵심 내용만 모은 월간 위즈덤을 통해 부담 없이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 새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는 요즘 새로운 배움과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최고의 전문가에게 배우는 매월 하나의 지혜 5월부터 꾸준하게 강의와 월간 위즈덤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고요. 4월 24일까지 진행되는 얼리버드 할인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배울 수 있는 현장 수강생 신청 기회까지 저희가 드리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상세한 내용과 수강 신청은 3프로TV 앱과 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